오늘 검사지 하나 드렸죠. 네. 그게 각각의 내가 가지고 있는 성격적인 특성들을 좀 보는 검사였는데요. 좀 재미나게 나왔어요. 두 분이 되게 다르게 나왔어요. 두 분이 되게 다르게 나왔거든요. 근데 남편분은 기본적으로 인정받고 싶어하는 마음이 너무 강해요. 네, 맞아요.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나 스스로 누군가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정말 노력을 많이 하시는 타입이에요. 그리고 자기 희생도 있으세요. 이 가정의 공동 목표를 위해서 나는 어찌됐건 빚이라는 아내한테 상처를 줬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수습을 해서 내가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가 있으니까 나를 희생해서라도 이 상황을 극복해내려고 애쓰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 드물어요. 되게 괜찮은 사람이에요. 계속 긴가민가해 하시는데 결과물이 보여주잖아요. 실제로 빚도 갚으셨고. 네. 반면에 아내분은 되게 심플하게 나왔어요. 뭐가 나왔냐면은 실패밖에 안 나왔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나 결혼한 다음에 내 인생 실패했다. 피해자. 성격에서 그것만 나와요. 다른 건다안 나와요. 그럼 이제는 내 인생 실패했다는 마음을 벗어나셔야 돼요. 그래야지 본인 마음 안에 건강한 마음들이 다시금 역할을 할 거예요. 그리고 두 분이서 공통적으로 나오는 성격 특성이 하나가 있어요. 그래요? 그게 정서적인 억제예요. 내가 마음을 자꾸 눌러. 해야 될 말도 눌러. 상대방한테 생기는 감정도 누르다 보니까 화만 올라오는 거예요. 그 제가 지금 두 분한테 드리고 싶은 하나의 간단한 솔루션은 서로가 서로에게 고맙다는 표현과 미안하다는 표현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이걸 내 마음에서 계속 누르고 있었던 거거든요. 내 마음 안에 있죠. 고맙고 또 한편으로 미안한 마음이 서로서로 있어요. 서로서로 주고받으시고. 내가 결혼해서 시작하면서부터 이좀 솔직하지 못하게 시작한 거에 대한 거는 빚부터 해서 여러 가지로 진심으로 미안하고 네가 나한테 정말 필요한 성격을 갖고 있다라는 것도 알고 있었고 그렇게 내가 부족한 부분을 항상 채워줘서 만감이 정말 교차했던 것 같아요. 내가 그냥 너무 쉽잖아요. 그 단어 미안해, 고마워 이러는 단어가 너무 쉬운데 그 쉬운 단어도 여태까지 내가 못했구나. 그 말을 내뱉는 순간 내가 정말 미안한 감정이 막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만감이 교차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여태 가정만 바라보면서 살아왔던 것도 너무 고맙고 여태 살면서 너무 통제했던 것 같아서 그 부분도 너무 미안하게 생각하고 열심히 살아줘서 고마워. 열심히 살아줘서 고마워. 저는 진짜 이 말이 듣고 싶었거든요. 진짜 열심히 진짜 열심히 사셨죠, 두분 다. 진짜 열심히 살았거든요.
인정받으실 만하세요. 두 분 다요. 두 분 다요. 이 말이 너무 듣고 싶었는데 오늘 듣네요. 오늘 들어서 너무 좋아요. 이거 좋아서 우는 거예요. 예. 네. 아 인정받으면 내가 욕구가 있다니까요. 인정 많이 해주셔야 돼요. 갈구기만 해서 여태. 오늘 진짜 6년 동안 결혼 생활하면서 우는 거를 처음 봤는데 진짜 제 가슴이 더 찢어졌어요. 진짜 제 가슴이 더. 그리고 그게 또 아들과 저를 생각해서 흘리는 눈물이잖아요. 너무 슬펐지만 그래도 한편으로는 되게 좋았어요. 그 모습이. 적어도 그냥 내 아들이랑 이 사람한테만큼 진짜 네가 최고야라는 그거를 가정에서 찾아야 되는데 또 추가로 궁금하신 거? 궁금한 거 세상에서 가장 이제 사랑하는 또 제 아이인데 욕설이나 폭언을 서로 왔다 갔다 하긴 했지만 왜 어떻게 맨날 싸우는 거를 맨날 보고 이렇게 자랐는데 보통 안 그런다는데 진짜 너무 착해서 그러니까 아들이 밝고 보면은 되게 아까 전에 제가 봤는데도 사람이랑의 관계가 좋아요. 이거는 부모와의 애착이 좋은 거거든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 기본 애착이 있구나. 야, 너 기본적으로 되게 밝은 아이구나. 엄청 밝은 아이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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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그 얘기는 아이가 아직까지 부모를 놓지 않고 기대한다는 거예요. 아, 너는 안 묻혀? 아빠 이거 먹어봐. 뭐? 엄마 핸드폰. 엄마 빨리 많이 도와줄게. 아이가 본능적으로 느끼기에 여전히 우리 아빠 엄마는 좋은 사람이고 괜찮은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아이가 그 기대를 안 놓은 거예요. 그래도 마지막으로 조금 권유드리고 싶은 솔루션. 남편분은 기본적인 특성이 도마뱀 같으세요. 누가 힘들게 하잖아요. 꼬리 자르고 도망가요. 네. 문제가 있으면 차라리 맞서 싸워서라도 소통해 나가시면서 해결하시지 도망가지 마세요. 네. 자, 그리고 아내에 대한 솔루션. 아들이 봤을 때 아빠를 동일한 가족 구성원으로 느낄 수 있게끔. 화장실. 그리고 집에 사용. 네, 그거. 네. 해주겠습니다. 대폭 풀어주셔야 돼요. 네. 그래서 내 아내 피해자가 줄어들면 자연스럽게 남편이라는 존재를 우리 가족 그리고 우리 가장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거예요. 미치겠습니다. 이게 한번 하기 시작하니까 이 사람한테 한없이 미안한 것들이 표현하고 싶고 고마운 것들을 또 한없이 표현하고 싶고 남편도 많이 나한테 미안해하고 있었네. 그냥 저랑 같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서 좀 한편으로 다행이다. 그런 거 처음 보네. 참 미안해 진짜. 휴지! 아 짜증나게. 미치겠네. 거기서 그냥 더 펑펑 울 걸 그랬나. 그 여운이 가시질 않아서. 진짜 나도 엄청 많이 힘들었었구나라는 생각이 또. 다른 거 진짜 필요 없거든. 나 진짜 솔직히 말해서 똥이나 오줌 있잖아. 덕기역에 나가서 맨날 싸 이러면 쌀 수 있어. 근데 나한테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오빠가 최고야. 네가 최고야.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들으면 살 수 있다면 나는 그걸로 됐어. 안 했지. 그러니까 안 했지. 나는 진짜 돌이켜보면 한 번도 안 했지. 한 번도. 내가 평소에 그래도 다정한 말을 한두 번이라도 했으면은 그래 이렇게까지 하지 않았을 수도 있겠구나. 어쨌든 다시 한번 말하는데 열심히 살아줘서 고맙다. 당황하고 싶어. 이제 오줌 좀. 근데 나 똥은 화장실에서 쌀 수 있는 거야 이제? 날로 싸. 싸대? 그게 편하면 그래야지. 똥쌀 때 화장실 문 닫았는데?
좋아? 좋아. 좋아? 얼마나 좋은데 내가 그 꽁 참고 막 밖에 엘리베이터 타고 나가면서 막 그리고 그 더럽잖아 사람들이. 아 일단 절 쳐다보는 시선이 그 광기 어린 시선에서 애정 어린 시선으로 바뀌어서. 아 말을 하고 들어오라고 좀. 약간 연애 때 보는 것 같은데 그때 그 눈빛이 살짝 돌아온 것 같아서